복음이 완전하다 그러면 이 완전한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이게 실제 우리의 믿음이었다면 반드시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나타났을 텐데 언제 어떻게 주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삶에 경험했느냐 이 사실을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이 복음은 엄청난 줄 알지만 그리고 대단한 것인 줄 알면서도 나는 아직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사람들 얘기예요. 아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복음은 안 믿는다고 할 수는 없고 믿는다고 말하는 이런 이상하고 괴기한 아주 이 성경에 전혀 기록된 적이 없는 이상하고 괴기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 이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진리라면 복음이 사실이라면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복음의 사실과 함께 그걸 온전히 믿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복음은 분명한데 만약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믿는 믿음이 나는 철석같이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내 믿음에 속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주님의 이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일곱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일곱 가지 비유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비유가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거기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일곱 가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표현해 주신 일곱 가지 비유 가운데에서 대부분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천국은 허구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어떤 위로를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천국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천국이 임한 사람, 즉 천국에 속한 사람, 천국을 믿는 사람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생명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농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어떤 보화와 같으니 그 천국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거기 감추어져 있는 실제 바로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를 만약에 발견한 사람은 그 발견한 것에 대한 증거가 말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반응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천국을 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발견한 사람,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 이 농부가 발견한 그 다음에 자기 집에 가서 편안히 잠깐 주무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었지. 아유,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잠을 잘 잤네.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모른 몰라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아마 밤새 엎치락뒤치락 아마 잠을 못 잤을 것이고 그 다음날 그 사람 일정이 혹시 밭 가는 일정이 혹시 있었다 해도 그 사람 다음에 스케줄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보화를 이거 내 걸로 삼으려면 일단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게 비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밭을 내가 사야만 내 보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면 몰라도 안지나 서나 차나 깨나 어떻게 하면 저 밭에 있는 보화를 내 거 만들기 위해서 저 밭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샀느니라. 그걸 보화가 얼마어치 되는지는 최소한 한 100억어치 된다고 칩시다. 100억어치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100만 원밖에 재산이 없는 사람이야. 이걸 땅을 거기에 한 200만 원 들여서 살 수 있다고 치면 이 사람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자기 집을 파는 건 그만둬놓고 팔면서 보화는 참 놀랍지만 이걸 다 팔아야 돼. 꼭 팔아야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없겠죠. 그렇죠?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샀느니라.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논리로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만약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실제다.
그렇다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 열심히 살아라 말아라 할 필요가 전혀 없이 그 다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필요도 없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오직 거기에 초점이 집중될 것이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로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그것이 첫 번째가 보화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자신이 가능한 모든 걸 다 팔아다가 이걸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자, 이 말을 오늘 복음이 완전하다고 말하면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만 하면 그러니까 먼저는 밭에감 추인 보화 이 보화를 발견해야 되겠죠. 복음이 그렇게 보화가 될 만큼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한 30여 년 이렇게 복음으로 섬기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까지 와서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도 놀라운 건 그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는 관심이 많아요. 병을 이제 치료받는 세미나를 한다. 건강 세미나를 한다. 이러면 관심이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결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결혼 세미나를 한다. 이러면 또 관심이 많아. 교회 안에서도 복음 외에 다른 것들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정작 복음의 가장 본질이 되고 핵심이 되고 생명이 되는 복음 자체에 대해서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그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개인적인 삶으로 볼 때 저는 어느 것 하나 뭘 제대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이름을 진다면 김부족이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자, 우선 부모도 좀 뭘 좀 아니 좋은 부모 만난 사람도 많은데 나는 일단 부모에게서 뭘 기대할 수가 없을 만큼 망한 집에서 태어났어. 망한 술집 아들이라. 그러니까 과거가 부끄럽고 부모가 부끄러워서 어디서 누구 출신이다 어디 출신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난 이것에서 늘 부족했어. 과거가 부족해.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 갑작스러운 실패를 하자마자 그냥 아야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디로 이사 간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나버리셨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천의 고아처럼 돼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라는 게 가난이야. 벗겨지지 않는 가난. 거기다가 또 공부도 아버지 죽음과 함께 공부도 끝나서 학벌이 짧아가지고 도대체 어디 가서도 이것처럼 이 부족을 치명적인 부족을 안고 있는 내가 이거 어떻게 회복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나한테 기회를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난 용기가 없어. 다른 사람들처럼 아니 막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정이 이것도 저것도 할 거 없으면 조폭 두목이라도 되잖아요. 근데 나는 조폭 두목이 될 만한 용기도 없지. 아 그럼 안 그러면 또 깽판을 부릴 만한 그런 막 객기라도 부릴 만한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난 그것도 없어. 자 용기도 없는 게 이것도 못 갖고 저것도 못 갖고 부족한 거 투생이라. 그 나는 온통 부족으로 둘러싸인 비극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인생의 어느 시점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다 해서 자학증이 시달리던 불쌍한 청년 시절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일가 친척도 친구도 아무도 없을 때 나도 나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가 없어서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자학증에 시달리던 젊은 시절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저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저한테 들려주신 복음은 말이지요. 놀랍게도 아주 복음의 핵심 결론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 복음을 하나로 꽉 짜면 기독교란 종교는 뭐요? 라고 물으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그러면 성경 이거 도대체 뭘 말하는 거요? 라고 성경을 말하면 이걸 꽉 짜면 단 한 절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말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등장을 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라고 하는 수많은 신의 이름이 많지만 상천하지에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정말 신이라고 말할 가장 완전한, 그냥 논리적으로 봐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 중에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비견할 신이 있는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냥 없다고 대답을 하세요. 빨리. 물을 수가 없도록. 네?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 성경이 말하는 그 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말씀하신 당신의 뜻대로. 그래서 역사란 그냥 시간의 나열이 아니며 사건의 반복이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토리라고 하는 건 성경이 말해주고 증언해준 역사가 증언한 사실로 이 역사 히스토리는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히스토리다.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다. 왜냐하면 성경은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나는 이거 처음에 잘 모를 때 무식할 때 교회 복음을 몰랐을 때 구약 신약 하길래 나는 이게 한방 비결 양방 비결 그건 줄 알았어. 근데 이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그분께서 무언가를 하리라고 당신의 의지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수많은 역사의 방해를 뚫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대주제자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반드시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우,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 말씀을 하는 분은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이 말씀을 하는 분은 내 인생에도 동일하게 나에게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하면 여러분 인생이 확 뒤집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냥 대가 하는 토정비결 보고 그거 어? 대강 맞아 떨어져도 가슴 머리끝이 쭈뼛해질 정도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의 그 큰 세계사의 역사들 그리고 또 한 민족의 운명들 더군다나 하나님이 믿을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가장 믿을 수 없는 이 약속을 수천 년 약속을 이루어 성취해 오시던 끝에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이 일이야말로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약속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죄에 빠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전능한 신이 만약에 악독하면 우리는 모두 절망입니다. 끝장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이 있는데 네로왕처럼 미친 그런 왕이라면 우리는 그냥 끝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는 거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가 늘 듣고 사는 분들에게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생전 처음 들은 겁니다. 이걸 주님이 저의 생애 가운데 아무런 성경의 바탕도 없고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제가 그것도 자증에 시달리던 피참한 그 저의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주님이 한 줄기 빛처럼 저를 기가 막힌 상황으로 몰아서 이 말씀의 진리 앞에 서게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알죠. 그때 저의 지성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저의 지각이 미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제 영혼 안에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제 영혼 안에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제 인생이 아주 훌렁 미쳤습니다. 표현상 훌렁 미쳤습니다. 이렇게 미쳐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그때 제가 처음 기도도 뭐도 아무것도 모를 때 이 사실이 제게 믿어지고 저의 회심이라고 말하는 이런 체험이 있던 그날 제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냐면 서원했냐면 하나님 이제 저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지금도 무소유야. 그때 당시도 무소유야. 아무도 없어. 근데 앞으로도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소유를 갖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 이상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복음으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내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한테 주님이 들려주기를 나는 널 사랑한다. 이 성경의 한 가지 진리가 나를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그분이 나를 이미 아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는 거 아니? 전혀 쓸모, 용도 폐기된 저 치어 죽어서 지옥에 쓰레기처럼 버려져도 아깝지 아니할 죄인 된 나를 사랑하다가 사랑하다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줘야만 구원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주저없이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픽션 소설이라고 해도 세상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가장 실패한 찌그러진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다 사랑하다 죄송하지만 미쳐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잡기까지 나를 사랑했다. 세상에 이런 충격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하나 더 의미 있게 다가온 건 넌 재수 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이 아니고 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너는 소중한 놈이야. 이 사실이 저의 영혼 안에 받아들여지던 날, 그 순간 난 그때 모든 게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실제로 어느 것 하나도 갖춰진 게 없었습니다. 다 부족했습니다. 앞을 보고 뒤를 보다 오직 건강한 몸뚱이 빼놓고 이거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상황이 다 부족했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나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이 복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부족한 것 때문에 이 상황과 조건 때문에 나는 너무도 부족하고 목마르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딱 만나서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난 다음 나의 불행은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조건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나에게 불행한 게 있었다면 딱 한 가지 그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고아 자식처럼 내게 닥쳐지는 상황마다 나는 부족해야만 했고 나는 두려워야만 했고 난 목마르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현재 진행형이고 이게 영원하다고 말하면 그리고 그 농도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분명히 믿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어떤 부족도 부족이 아닌 거야.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야 하고 그러기에 주님은 나를 더 깊이 도와주셔야 하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셔야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내가 부딪히고 나니까 인생 중에 가장 비극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돈 없어서 건강 없어서 뭐 잘못된 가정에 태어나서 역사 배경을 잘못 태어나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있다면 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리고 나를 생명 다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밤도 문제가 안 되고 낮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떤 부족도 그건 부족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릇이 되는 거지. 이 사실 앞에 얼마나 감격하든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내 평생에 주님 나라 가기까지 나한테 필요한 건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한테 다른 거 주지 마세요. 그래서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한테 이거 바꿔주지 마세요. 지금까지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하나도 더 저한테 더 해주시지 않았어요. 이거 그대로 그 자격 안 바뀌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주님이 진짜 들으시는 수가 있거든. 나는 좋아해. 주셔도 나는 거절했어요. 주실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저 주님 없이 혹시나 내 연약한 믿음이 주님 없이도 요 부분은 주님 없어도 난 살 수 있다. 이런 건방 떨까 봐. 내 믿음이 약해서 또 인간적인 그런 다른 믿음 가지고 살까 봐. 주님이면 충분하고 주님이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온 동안 70대 초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주님 한 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부족함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나보다 정말 비극적인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저는 이 한 복음이면 이 하나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에 전 목숨 걸었고 그리고
그렇게 외쳤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셨고 이렇게 전염된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인생 전부를 털고 복음의 전부를 자기들이 걸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네. 여러분 복음은 정말 위대합니다. 네. 복음은 정말 완전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 복음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복음은 오직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이 복음이 이 완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 주님 주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보내셨을 때 여기에 가장 걸리는 이번 첫 번째 시간에 나눠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음이 이렇게 완전한 복음이면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선행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마름이라고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말씀한 시편 기자의 말처럼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보다 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일, 이 완전한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이 복음의 실제를 누리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목마름이라고 하는 갈증, 즉 복음에 대한 갈망, 이걸 주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이 엄청난 복음이 우리 앞에 이렇게 코앞에 닥쳐져 있는데도 온 인류가 믿어 부끄럼 당치 아니하고 구원 얻을 만한 이 놀라운 복음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불신자들이 겪는 고통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인생 방황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예배당 안에 앉아있어서 복음을 안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에 대하여 그토록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그토록 복음이 전혀 실제가 되지 않은 채 복음을 믿어 주느라고 죽을 지경이고 복음을 이고 다니고 등에 업고 다니고 그리고 옆에다 끼고 다니고 끌고 다니느라고 죽을 지경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정말 어려워요. 잘 믿는 건 진짜 어려워. 이렇게 오만 인상을 쓰고 주님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사는 성도들이 난 교회 안에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엄청난 복음을 말로는 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다 하고 주기도문 다 하고 성경 다 따라 읽고 매주일 그리고 눈돌 막 돌봐해가지고 설교를 다 들으면서 그리고 문을 나가기도 전에 한숨을 참 은혜는 되는데 우리한테는 현찰이 필요한데 복음은 전부 약속이고 우리한테는 현찰은 안 생기고 그러니까 늘 복음을 허망한 게 되고 복음은 예배당 안에서 복음이고 문만 열고 나가면 여전히 염려, 근심, 통박, 경험 그리고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치대고 사는 전혀 이상한 사람들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문만 딱 열고 나오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물건인지 금방 섞여가지고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이 이상하고 괴물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난 그렇게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건 더 놀라운 건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균형 있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아멘 했다고 이걸 어떻게 현실에 가서 그대로 말씀대로 사냐 이거야. 어떻게 복음대로 사느냐 이거예요. 이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보고 꼴통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말씀대로 너무 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저건 아우 저건 위험한 신앙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가 잘 못 믿는 게 잘 믿는 사람을 코치를 해요. 이런 코미디가 어딨냐고 이런 코미디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못 사는 놈을 코치를 해야지. 아니 저도 믿음으로 못 살면서 믿음대로 사는 사람을 코치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아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단순한 세상이 아닌데 그걸 그렇게 말씀대로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너무 그러지 말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놈의 그 균형이 어디서 나온 균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천국의 발을 하나 이렇게 들여놓고 그리고 세상의 발을 하나 들여놓고 나는 너무 이렇게 극단 흑백 논리 그런 걸 싫어한다고 그리고 주님도 물론 사랑하지만 아주 탁 깨놓고 나는
세상도 사랑한다고. 근데 뭐 사실 정확하게 말하라면 세상을 사랑하는 건 49%,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 51%.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참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런 귀신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이런 말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을 성경에 그렇게도 분명히 말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